불멸의 날들. 언니가 펜과 만화책을 사들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땐 경찰들이 학교 운동장에 가득했어. 학교 식당을 중심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었대. 백인 남학생, 운동부 남학생들한테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범행을 계획했는데 정작 운동부는 노리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약한 애들만 노렸다는 거야. 미라 언니가 그때 펜을 주워주지 않았더라면 언니도 피해자가 됐겠지. 준아야, 살아가는데 늦은 때라는 건 없어. 물론 친구랑 만나기 힘들어지면 쓸쓸하겠지. 그래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같은 중학교에 갈 수 없다면 같은 고등학교를 준비하면 되잖니? 그렇지? 세상에 쓸모없는 일은 없어.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건 필요한 일이야. 하지만 현실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단다. 친구와 함께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잖니. 몰랐던 걸 배우기도 했을 테고. 그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친구는 굉장히 기쁘겠구나. 준아 같은 특별한 친구가 있어서. 아, 뭐, 누구 없어? 잠깐 멈춰. 진정해. 그냥 얼굴 위에 천을 덮어놨을 뿐이야. 아군한테 칼 맞은 거 기억나? 마틸다. 어떻게 된? 유령 거미는 한 명밖에 못 옮겨서 널 데리고 가기로 했어. 부상자가 두 명이나 있으면 움직임이 더디잖아. 그 녀석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아이를 쐈어.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소년병이라도 아동을 해치면 영창이라고. 기분은 어때? 진통제를 놔서 아프진 않을 거야. 그냥... 아니... 모르겠어. 돌아가면 바로 상담받아. 다시 움직인다. 가자.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겠군. 바나챗도 잠시 내려놔. 젠장... 언제쯤이면 합류할 수 있는 거야? 무전도 여전히 먹통이고. 도로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걸어도 황야뿐이야. 암호. 암호? 그런 게 있었어? 이제부터 하기로 했어. 3.14? 그건 원주율이잖아. 파이 네가 원주율이니까. 에이, 웃기시네. 하지만 맞아. 하이, 장난 재미없어. 아, 방금 게임 업적 다 깨서 심심하단 말이야. 근데 둘이서 무슨 일이야? 오카미랑 미팅? 연결시켜줘? 응. 아이, 오컴 진짜 귀찮아. 맨날 나 부려먹고. 아, 됐다. 시간 되면 알아서 연결될 테니까 난 다른 방에 가 있을래. 치사하다, 진짜. 안녕하신가, 제군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직접 대면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하게 됐군. 아니요, 괜찮습니다. 직접 대면이 더 싫다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용건이 있다네. 바닥에 놓인 상자 보이나? 예. 마틸다,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는 물건이야. 뭡니까? 뭐야 저 웃음은. 왠지 불길한데? 찾아내는 데 시간이 걸렸지. 개조하는 데는 더 걸렸고. 식스, 대기 모드 해제. 이게 뭡니까? 저한테 맡긴다고요? 자네들 군 복무 기록을 뒤져봤다네. 채용 전에 훑어보긴 했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거든. 유령 거미에 관한 거였지. 설마... 소장님! 왜? 뭐해요? 숨 쉬어. 뭐야... 저 지금 빨래방인데 완전 심심해요. 내 생각하면 안 심심할걸?
맞아요. 수장님 생각하면 짜증나니까 심심하진 않겠네요. 까불면 내일 샌드위치 안 사준다. 너 지금 나한테 애교 부리냐? 안녕. 누구였지? 아, 또 기억 못해? 청소부 알바랑 파티에서 봤었는데. 아, 맞다. 그랬지? 내 이름 아직 모르지. 이마이 매닐토야. 27살. 아, 저는 멸망이에요. 영어 이름은 폴이고요. 보통 멸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공손하게 말해? 네? 그야 안 친하니까. 에? 우리 친구 아니었어? 그럼 지금부터 친구하자. 좋아요. 뭐 좋아하는 거 있어? 강아지? 나도 강아지 좋아. 그래서 보피퍼피 너무 좋아. 나도 보피퍼피 하는데? 친구 추가하자. 좋아. 우와, 너 순이 높네? 엄청 잘해. 아니, 나는 현질로 좋은 캐릭터를 뽑았어. 그러니 다소 무리해서라도 인력을 늘릴 생각이라네. 해결사가 더 합류하는 겁니까? 그렇지. 이 녀석들이 엄청 싫어하겠군. 은퇴한 지 오래된 친구인데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네. 미리 인사 나누도록. 들어와. 반갑습니다. 이 친구의 역할은 스파이. 삼혈교 신자로 잡이해. 삼혈교 신자로 잠입해 우리에게 정보를 빼내줄 걸세. 사실 잠입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 예전부터 삼혈교 신자였거든. 오. 그러면 저 친구가 이중 스파이질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걱정 말게. 이 친구도 목적이 있어서 삼혈교에 몸담은 거라. 삼혈교에 호감이 있는 건 아닐세. 자네들은 이제 가봐도 좋아. 해선. 나가보겠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아. 그 새 친구? 그래. 우리 언니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거든 이놈아. 나 장기 휴가 또 간다. 아, 뭐? 이번엔 진짜 기밀이라 말 못해. 아이, 청장이 니놈만 부려먹는 이유가 뭐야? 난 그렇게 쓰이기 위해서 형사가 됐으니까.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소모품이야. 무슨 말? 에휴, 됐다. 어니언, 같이 가! 여보세요? 멸? 아, 엄마! 우리 애기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요즘은 그 직장 상사가 귀찮게 안 굴어? 말도 마, 진짜 귀찮아. 나보다 나이도 아홉 살이나 많으면서 가끔 보면 애 같다니까. 그래도 상사랑 편하게 밥도 먹고 그런다니까 마음이 놓인다. 있잖아. 우리 예전에 뱃삼에 묻혀 있잖아. 그때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건 왜?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게 왜 갑자기 생각나? 이제 와서 알 필요가 있니? 이제 와서라니. 여전히 그 사람한테 돈 갚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둬야겠다 싶어서. 혹시 이름이 망가라치바야? 그걸 누가 말해줬어? 혹시 엮이려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알아만 두려고. 멸, 네가 어려울 때 상대가 도움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인 건 아니야. 직접적으로 접촉할 생각이라면 관둬. 진짜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라니까. 진짜로? 만에 하나 그 자식이 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놈을 갈아 마셔버리겠어.
엄마가 식이 나는 거 보고 싶으면 엄마가 식이 나는 거 보기 싫으면 조심해야 해. 알았지? 알았어. 그럼 끊을게. 그래, 잘 자. 문단속 잘하고. 아들 아니라며? 아들인 게 좋다던데.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딸은 싫으니까 뱃속에서 꺼내래. 그게 무슨 헛소리야? 뱃속에서 꺼낸 태아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몰라. 병원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그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태아가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모르잖아. 뭐라더라, 태아 상태에선 불멸 유전자가 약해서 죽일 수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잖아. 그리고 태아가 죽을 수 있든 아니든 성별 때문에 무책임하게 버릴 거면 피임을 했어야지. 난 낳기로 결정했으니까 너나 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어. 내 몸이고 내 몸에 있는 아이니까. 세상에, 이봐요, 뭐하는 짓이에요? 괜찮아요? 너 지금 쳤냐? 뭐? 어딜 갔다 온 거야? 출생 신고하고 왔는데. 벌써? 성질 급하네. 아직 이름도 못 정했잖아. 내가 지었어. 내 의견은? 됐고, 네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이랜다. 딸이라며? 의사가 잘못한 거지 뭐. 이씨, 아들인 줄 알았으면 이름을 그렇게 짓지 말걸. 뭐라고? 애 이름은 멸망이야. 영어로는 폴. 애 이름이 폴이라고? 멸망은 무슨 뜻인데? 몰라. 피 뽑는 게 무서워도 검사는 해야 해. 몸에 나쁜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하거든. 세균이 있으면 몸이 아플지도 몰라. 그치만 주사 맞으려면 팔 보여줘야 하잖아. 팔이 왜? 화 안 낼 거지? 왜 화를 내, 엄마가? 이거 누가 이랬니? 오늘 날씨 어때요? 비가 한 방울, 하수구 냄새가 나네요. 특이하네요. 하위 구역에서 찾는 경우는 드문데. 왜? 돈이 없어서? 아무래도 그렇죠. 가난한 지역이니까. 난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할 수만 있다면 열 손가락이 모조리 잘려도 상관없어.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남편을 없애줘. 지금은 취업해서 혼절시켜 감금해둔 상태야. 본론부터 간단해서 좋네요. 실종으로 꾸밉시다. 이제 곧 주말이니 혼자 나갔다가 그대로 실종된 걸로. 그러면 주변 이웃들이 목격해야 할 텐데 처리해야 할 분 체격이 어떻게 되죠? 그쪽이랑 비슷한 것 같네. 저더러 타기처럼 분장하고 일부러 목격당하라는 거죠? 그런 건 전부 추가금 붙어요. 상관없어. 혹시 목소리 같은 것도 복사할 수 있어? 완전 복사는 장비가 좋아야 하고요. 얼추 비슷하게 만드는 건 할 수 있어요. 얼굴은 어쩔 겁니까? 스캐닝에서 분장하려면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적당히 모자랑 마스크 정도만 써. 에? 겨우 그걸로 속일 수 있어요? 당신 동양계 같은데. 예, 그쪽 혼혈이에요. 요즘엔 혼혈 아닌 사람 찾기가 더 힘들죠. 정말요? 그래, 따라와. 너를 엄청 찾고 있더라. 정말로 본 거 맞아요? 지금 저 상황 설마. 아, 봤다니까. 형은 날 몰라요. 날 찾을 리가 없다고요. 일단 따라와. 도와주세요.
너 뭐야? 아이가 싫다는데 왜 억지로 끌고 가요? 내야! 내를 내 멋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왜! 아니야! 이 사람은 내 모자 아니야! 당신이 맞든 아니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예요. 경찰 부릅니다. 그때도 당신이 떳떳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뭐야? 경찰 부른다는데? 아이씨! 아빠, 이 방은 뭐야? 맨날 닫혀있어. 아, 네 형의 방이야? 나한테 형이 있어? 몰랐는데. 네가 태어나기 전에 집을 나갔어. 실종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 돌아올까봐 방을 그대로 놔두고 있단다. 저기 궁금하면 구경해볼래? 어... 자... 저... 형은... 이름이 뭐야? 파브릭. 이게 파브릭인가? 치, 꽤 귀엽게 생겼네. 치, 꽤 귀엽게 생겼네. 그래도 내가 더 귀엽고 예뻐. 파브릭이 돌아오면 사랑을 독차지하겠지? 안 그래도 받을 사랑이 부족한데 빼앗기면 곤란하다고. 하지만 파브릭은 내 형이니까 엄마 아빠처럼 나를 사랑해줄지도 몰라. 그러면 용서해줄 수 있어. 윗 동네에서 주문 들어왔어. 심장 4개, 이식 말고 식용으로. 에? 4개나? 여러 방법으로 요리해 먹고 싶대. 심장은 떼어나면 심장은 떼어나면 회복이 느려진다고. 가뜩이나 물량 부족인데. 하나에 4천 준다는데? 4천? 뭐하는 놈이길래? 뭐 돈 많고 이쪽 시세를 모르는 놈이지. 선불금도 받았어. 빨리 작업 시작하자. 잠깐, 누가 왔는데?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있어? 뭐야, 손목은 왜 두드리는 거지? 확대해봐. 저거 해결사 표지가 아니야? 어떡하지? 없는 척 할까? 아이 바보야, CCTV. 아이 바보야, CCTV 렌즈 움직이는 거 봤을 거라고. 게다가 없는 척 해봤자 어떻게든 문 따고 들어올 쪽속이야. 그만 좀 해.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본데 스피커로 다른 방의 소리가 중계되는 거지 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파브릭은 또 누구야? 원래는 여기 창고랑 사무실이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 손님이 오면 사무실 쪽 스피커. 원래는 여기 창고랑 사무실이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 손님이 오면 사무실 쪽 스피커를 끄거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친구와 손님이 대화하는 소리만 이쪽에서 들리는 거야. 그러면 대화를 들은 상품이 겁에 질려서 울고 비명 지르고 그러는데 그게 꽤 재밌거든. 다른 녀석들은 조용하네. 재미없게끔 벌써 고분고분해졌네. 이곳에 너만 있다고 생각했지? 그렇지 않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캔버스의 작은 티끌 정도는 지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골고타님,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영원한 안식을 믿는다는 건. 모든 인류가 영원한 안식을 믿는다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인간 수십 명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같은 순간에 손뼉을 한 번만 치라고 하면 반드시 뒤늦게 치거나 여러 번 치는 인간이 존재합니다. 클로이는 좋은 아이야. 그런 망나니 같은 애도 친구라고 거짓말로 감싸주다니. 거짓말 아니야. 그 애
수학 점수가 엉망이라며? 동양인이 어쩌다. 준하는 체육이랑 영어를 엄청나게 잘해. 수학을 못하는 게 단점이 될 순 없어. 그리고 모든 동양인이 수학을 잘한다는 건 편견이야. 나쁜 거라고. 너! 언제부터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대들게 됐어? 어? 전부 그 애 때문이지? 착하고 얌전한 아이였는데 옆집이라서 딱 붙었으니. 착하고 얌전한 아이였는데 옆집이라서 딱 붙어 있으니 네가 물드는구나. 이사 가든 가야지. 참나. 그 집 보호자가 동성애자인 것도 역겨운데 그런 사람들이 키우는 애련이 뭐 알만하다. 근처 마트에 가서 펜 하나만 사다 줘. 난 시간이 없거든. 그치만 마트는 좀 멀고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심부름값도 줄게. 아니 이렇게나 많이? 이거면 이번에 나온 비접을 우물을 살 수도 있겠어. 알았어. 갔다 오면 식당 말고 운동장에서 만나자. 준하네 어머니들이 준하의 부탁으로 의식을 멈췄다는 얘기를 듣고 모임의 멤버들 모두 보호자에게 의식을 그만둬달라고 부탁했다. 기존 멤버에 새로운 멤버까지 총 11가구 중 부탁을 들어준 건 5가구뿐. 나머지는 어림도 없었다고 한다. 나머지는 어림도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 공통점을 찾았는데 부탁을 들어준 보호자는 원래부터 좋은 보호자였고 들어주지 않은 보호자는 평소에도 썩 좋지 않은 보호자였다는 것이다. 처음 멸원식에 출석한 후로 아빠들도 사람이 변한 것처럼 우리에게까지 의식을 권유했었지만 의식을 관두고 3일교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원래대로 돌아왔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우백입니다. 불멸의 날들 2부에 출연하게 된 반아치는 역할의 홍우백입니다.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또 동료 후배 동기분들과 함께 즐겁게 불멸의 날들을 녹음했습니다. 저랑 바나쳇은요, 공통점이 그닥 키 정도일까? 키가 좀 커 보이는 느낌은 들었어요. 또 바나쳇은 PTSD가 있잖아요. 전장에서의 PTSD가 있지만 저는 PTSD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쳇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해 주기까지는 저로서도 PTSD에 근접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끌고 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소감 마치고 또 이렇게 녹음 끝내게 되었는데요. 불멸의 날들 심규엽, 임채연 두 분의 주연 아주 티키타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재밌게 녹음을 했고요. 아주 작품 세계관이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꼭 좀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멸의 날들에서 에담, 아르테, 막스, 준어모이, 아날리, 구급대원 1, 케빈, 경찰 1, 아이 6을 맡은 김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주셔서 저는 공부하는 느낌도 들었고 그냥 뒤에서 너무 재밌는 드라마를 라이브로 감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답니다. 여러분은 또 편집이 돼가지고 멋지게 믹싱된 작품을 듣고 계시겠죠? 혹은 들으셨겠죠? 더 부럽다. 막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인간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남한테 사랑받고 싶고 더 괜찮은 인간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닮았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땡깡 못 부려요. 나 사랑해줘, 나 귀엽지, 나 예쁘지 이렇게 잘 못하는데 막스는 그걸 해내는 멋진 친구라 되게 연기할 때 재밌었고요. 여러분 불멸의 날들 2부까지 청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좋은 작품의 어느 한 꼭지를 맡아서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의 열심이 여러분들께 꼭 전달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멸의 날들 녹음에 참여한 성우 서반석이라고 합니다.
이전 내용에서 마찬가지로 이마임과 빠삐용 역할을 맡았습니다. 녹음 재밌게 잘 끝났고 이마임에 이어서 빠삐용이라는 개입니다. 개. 예. 개 역할을 맡았는데 참 너무 귀염 뽀짝한 친구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한껏 소리를 쪼아서 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마임이라는 친구랑은 일단 차이점은 너무 밝아요. 저는 그렇게 밝진 않거든요. 한없이 밝아서 제가 생각할 땐 조금 작중에서도 그렇듯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실제로 그런 분과 맞닥뜨리게 되면 약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그의 차이점은 한없는 밝음, 하지만 그 안에 내재된 광기가 저랑 조금 닮지 않았나. 불멸의 날들 정말 최고의 성우진으로 재밌게 녹음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많이 들어주시고 못 들어본 분이시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달려주십시오. 정말 재밌는 작품입니다. 불멸의 날들 화이팅이고요. 성우 서반석 그리고 오디오 코믹스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불멸의 날들에서 메리 역할을 맡은 성우 이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음을 마친 소감은요. 제가 이행시, 불멸 이행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불, 불닭처럼 뜨겁고 화끈하게. 멸, 멸절되어야 할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 그 굴레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녹음을 마치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메리라는 캐릭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요. 바로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 이 작품에서 이 여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좀 언급도 되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여자로서 갖는 생각과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 느껴지는 여자로서의 그런 생각들, 느낌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메리는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시오패스를 패스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시오패스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멸의 날들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코믹스 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에 불날 2부에서 로보의 험버터 역할을 맡은 투니버스 11기 황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1부 때도 제가 참여를 했지만 2부 때 드디어 사멸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1부 때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 2부 때 더 박진감 넘치고 긴장감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이제 멸망과 필의 어떤 끈끈한 탐정 로맨스가 이어지니까요. 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로보이 험버트도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끝까지 믿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좋다, 내 사람이다 싶으면은 끝까지 신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 투니 11기 사랑합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형제 중에 둘째여가지고 클로이처럼 멋지고 씩씩한 그런 동생이 없다는 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 네, 어쩌겠어요. 네, 힘내야죠. 불멸의 날들 2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멸망과 필의 꽁냥꽁냥한 액션 로맨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보이 험버트도 기대해주세요. 불멸의 날들 최고 사랑해주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성우 김채아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필과 멸이 겪고 있는 이 세계에 담겨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풀어지고 있는데요. 그 주변 인물들 간의 서사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확실히 이 세계관에서 필요한 갈등 요소들이 조금 더 매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에킨 같은 경우는 저랑 또 이렇게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더 확실한데 일단 차이점 먼저요. 에키는 복싱을 하지만 저는 복싱을 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멸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자애로운 엄마로 나오는데 저도 뭐 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키우고 있는 그런 반려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면이 저랑 또 공통점이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불멸의 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과 멸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인물들의 사연들도 참 기구하다 보니까 조연을 맡은 성우들이 또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할 수 있고 또 이 작품에서 어떤 또 이제 면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작품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불멸의 날들 원작도 참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저희 오디오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불멸의 날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불멸의 날들에서 골고타 역을 맡은 김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녹음이 특히 이제 연차별로 되게 다양해요. 막내부터 선배님, 위에 선배님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인원이 많아서 되게 북적북적 아침부터 즐거운 녹음이었고요. 제가 맡은 역할이 골고타인데 삼혈교 교주예요. 근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공통점은 1도 잊고 싶지 않고요. 이 캐릭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혀 비슷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르고 싶습니다. 불멸의 날들 저희도 녹음하면서 계속 이제 내용을 쭉 들어보고 연습할 때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점점 더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다 같이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언 역을 맡은 성우 김현심입니다. 어찌 보면 빌리언과 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녹음실에 들어선 순간 아, 나는 빌리언을 연기해야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오늘 연기하면서 더 집중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빌리언의 마음, 심정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반대되는 거? 아직 빌리언만큼 근육질이 아닙니다. 몸을 좀 더 키우겠습니다. 네. 빌리언은 병상에서 탁 누워있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한 손으로 막 맨손으로 꺾고 막 난리 나는데 제 에너지를 좀 더 키워서 빌리언의 가장 가까운 그런 성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사 처음에 받으면서도 성우의 입장보다는 관객 그리고 독자의 입장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이런 재미있는 작품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멸의 날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불멸의 날들 불날 언행 역을 맡은 이규창입니다. 제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성우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어림짐작만 해도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아코의 초호화 블록버스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맡은 언액이랑 공통점은 바로 이런 점이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자책을 많이 해요. 평소엔 되게 무거운 수행하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차이점은 언행 역은 되게 허허실실하지만 맺고 끊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그걸 못합니다. 굉장히 밀크 부단이라고 하죠. 우유 부단한 사람이라. 불멸의 날들 장편인 것 같습니다. 목이 메요. 장편이라고 하니까 장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아코 그리고 불멸의 날들 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멸의 날들에서 마틸다 역할을 맡은 성우 김연우입니다. 오늘 녹음에서 마틸다가 이야기의 문을 열었거든요. 그리고서 반화책과 옛날 얘기도 나오고 또 삼혈교가 저지르는 정말 끔찍한 일들의 일면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삼혈교 말고 뭔가 정부도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는 녹음이었고요. 여러분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틸다가 동료 해결사들에 비해서 좀 더 화를 좀 자주 내기도 하고 그만큼 웃기도 잘 웃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화도 좀 많고 그렇죠. 다른 점은 우선 마틸다는 굉장히 해결사로서 또 전직 군인 출신으로서 액션을 잘하고 또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하지만
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게 딱딱 냉정하게 행동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멸의 날들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오늘 녹음도 저희 너무 열심히 또 재밌게 했고요. 앞으로 또 이어지는 내용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불멸의 날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이에요. 불멸의 날들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되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음 챕터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동료, 선배, 후배님들과 함께 즐겁게 녹음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어니스트라는 이 역할과 저의 이제 공통점이라면 이 목소리가 비슷하다. 제가 하니까요. 차이점은 저는 동양인, 그 친구는 서양인, 뭐 그 정도? 우리 불멸의 날들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불멸자 여러분들, 뭐 지금보다 인당 세 사람씩만 더 이렇게 영업을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더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굳이 내가 이렇게 해서 듣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냐? 예, 하셔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어니스트 역의 이연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멸의 날들을 영원히 사랑해줄 여러분의 불멸의 날들의 칸 임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 그대로 불멸의 날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벌써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한켠 서운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엔 늘 불멸하는 불멸의 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칸을 연기했던 저의 소감 하면서 칸을 많이 떠올려 봤거든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칸은 신뢰감, 책임감, 충성심 빼면 시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임주연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감, 책임감, 그리고 충성. 내 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걸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불멸의 날들 열심히 충성심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각자 여러분들의 삶을 Love Yourself 제가 사인에도 썼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멸의 날들에서 루빅 역할을 맡은 성우 홍범기입니다. 네, 녹음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루빅이란 캐릭터를 맡아서 되게 좋았어요. 평소에 좀 가져가던 캐릭터와는 약간의 다른 성격과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었고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또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또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캐릭터를 만나서 반가웠고요. 작품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마쳤습니다. 루빅이라는 캐릭터는 참 이중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카로우면서도 유머러스하고 그런 면들이 제 성격이랑 많이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라면 그 성격이 루빅은 과하다. 저는 적당히 사회성 있게 발달되어 있다. 뭐 그런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불멸의 날들에서 클로이 역을 맡은 성우 이다은입니다. 우! 지금 현재 녹음 진행 중인데요. 오늘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근데 뭔가 작품 분위기와 약간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녹음도 조금 더 집중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고요한 이 세상에 녹음을 이제 한 열 몇 명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늘따라 굉장히 집중되고 몰입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맡게 된 클로이라는 역할은 저는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닮았냐? 저도 어릴 때는 좀 더 소심하고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계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점점 제 의견을 말하게 되고 좀 말도 좀 많아지고 좀 밝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클로이가 그런 모습이 좀 작품 속에 조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녹음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많이 읽고 원작도 많이 보고 준비를 확실히 많이 더 하니까 조금 더 제 저 자체가 녹음할 때도 재미가 더 있고 그게 좀 많이 담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불멸의 날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나도 화이팅, 불멸의 날들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쿠시쿠 여러분. 성우 양준걸입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녹음을 해가지고 아주 길고 진짜 힘을 다 써가지고 지금 많이 좀 피곤한 상태예요. 불멸의 날들이란 되게 좀 심오하면서 뭔가를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을 이제 참여하게 돼가지고 작품 글을 읽으면서 한 번쯤 예전 어렸을 때 그냥 무턱대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영원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드라큘라 같은 그런 캐릭터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영화에 대한 상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좀 작품으로서 이제 그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좀 되게 재미있었어요. 흥미로웠고요. 제가 이제 필의 아빠 그리고 이제 클로이의 아빠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필의 아빠 같은 경우는 되게 푸근하면서 되게 자식들 사랑하고 이제 뭔가 좀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클로이 아빠는 비용을 안 시켜 빠져가지고 거기 너무 맹신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카다 그래나 그런 이제 면을 표현하게 되는데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필의 아빠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이지 않을까. 사이비한테 빠져가지고 진짜 자기 자식들 내팽개치고 뭘 하든 그냥 욕 되고 그리고 되게 무시하고 진짜 그런 사람이 부모라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너무 극과 극인 캐릭터를 이제 연기를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불멸의 날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같이 녹음을 하셨던 아쿠아식구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품을 해가지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불멸의 날들에서 불은 아니고 필 역을 맡고 있는 성우 임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멸의 날들 재밌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원작이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 필이라는 캐릭터도 좋아요. 연기하기에는 한편으로는 조금 뭐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저도 편하게 그리고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필과 저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공통점은 뜬금없는 애교?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게 애교를 부릴 때가 좀 있고 차이점은 많죠 뭐.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되게 차가우면서도 그런 걸 또 잘 숨기잖아요. 그것도 공통점이 되려나? 저도 그렇게 따뜻한 편은 뜨거운 편은 아니에요. 뜨거운 편은 아닌데 그냥 저는 은근한 따뜻한 쪽이라면은 필은 그래도 되게 차가운 거를 또 잘 숨기는 그런 게 있고 저는 잘 숨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예요.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멸의 날들에서 멸망 캐릭터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성우 심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작품들이 워낙에 일상과는 다른 것들을 그린 게 작품이긴 하지만 또 제가 녹음했던 작품들 중에 굉장히 또 특이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필이랑 티격태격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재미진 부분도 있고 참 캐릭터의 매력을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아주 즐겁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기를 하면서 조금 연기하기 편하다 느껴졌던 부분은 제가 좀 궁시렁대는 편이거든요.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짜증나는 인간이야 이런 거를 혼자 있을 때 제가 남한테 이러진 않고요 혼자 있을 때 많이 하는데 멸도
아, 멸은 가끔 대놓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차이점이네요. 꽁시렁 꽁시렁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재미있잖아요. 오디오 드라마에서 딱 이렇게 아, 당신 나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딱 정확히 대사를 하는 것보다 아, 진짜 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아 맞아 공통점이 또 있어요. 저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아 친구가 별로 없고 뭐 물론 녹음하면서 동료들은 많은데 그게 또 친구는 아니잖아요.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가족들 뿐이고 저한테는 또 친구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잘했어요. 불멸의 날들 이게 짧지 않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작품인데 또 길게 하니까 여러분들을 멸망으로서 또 오랜 시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제가 연기자로서도 마음이 기쁘고 성우 심규역으로서도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멸의 날들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디오 코믹스 그리고 저 성우 심규역도 앞으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